1560년 8월 26일 법화경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를 봉송하겠습니다.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. 아멘.
여기 문수 선언에서 그동안 스님들도 2008년부터 지금 9년째 한 100여 명 이상씩 와서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훨씬 그 전부터 여기 법당이 생기기 이전부터 금요법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입니다. 뭐 가게에서도 하다가 가정집에서도 하다가 또 저기 동일 공벨트 사무실에서도 하다가 그래서 또 여기 법당이 생겨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초기에는 지금 우리 사경하는 그 사경반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드러내나 훨씬 숫자가 적었는데 지금 사경반만 하더라도 이 법당이 꽉 차고 아시다시피 이제 화엄경 공부할 때는 뭐 자리가 비좁아서 서로 빨리 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처님 공부에 상당히 그 참 신심을 내고 그 환희심을 냅니다. 근래 우리 불자님들의 수준은 뭐 본래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지식이 또 높고 거기다가 또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옛날 우리 뭐 순수한 그런 신앙심으로 공부할 때 하고 또 달라서 뭔가 알고 공부해야 되겠다. 아니까 신심이 더 나고 또 생활에 적용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그렇게 아주 제대로 합니다. 사실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부처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. 뭐 스님 말만 듣고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. 저 진짜 경을 공부하고 하는 말인지 또 공부했다 하더라도 저희 솔직하게 하는 말인지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. 자기 편리할 대로 그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. 부처님도 가끔 방편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다 또 이제 몇 번 이제 전해 내려오면서 또 이제 자기에게 알맞는 방편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 요즘은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염화실을 이제 개설을 해서 염화실에다 내 공부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뜻에서 쭉 이렇게 올렸었어요. 처음에 녹음도 올리고 내가 그동안 글 쓰는 거 올리고 강의한 테이프 남아있는 것은 이제 또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발전해가지고 또 녹화한 것을 또 해서 올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를 이제 동원해서 녹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해외에서도 염화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들이 많고 그래요. 뭐 그 연락도 그 간혹 오고 뭐 호주에서도 중국에서도 뭐 등등 그렇게 이제 그 요즘은 그야말로 전체가 화장장음 세계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늘 그 녹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즘은 방송도 나가지만은 우리 염화실에 항상 올려집니다. 올려지면은 바로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석대원성 보살님이 하루 종일 몸도 불편하시지만은 하루 종일 다른 일 안 하고 염화실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만 하세요. 그리고 그것을 그 또 손이 둔한데 그 둔한 손으로 큰 녹취를 낱낱이 내가 뭐 기침한 이야기까지도 기침 소리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녹취를 다 합니다. 그 녹취한 것을 읽어보면 아주 현장감이 나요.
내가 이제 말하는 습관이 그 좀 안 좋다 하는 것도 그 녹취를 읽어보면 알아요. 그래서 빼고 싶은 부분이 많아 사실은. 그런데 녹취하시는 분은 전혀 그거 안 빼요. 뭐 내 생각 같아서는 조금 다듬으시면 좋겠는데 안 다듬어주고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올립니다. 그게 또 녹취한 분의 의무예요 사실은.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 공부를 아주 정통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불법을 알게 되고 또 신심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현장에서 내가 현전 대중을 중요시 여긴다 내가 늘 그러거든요. 현전 여기 강의 장소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을 위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녹취한다든지 염화실에서 뭐 듣는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이제 만난다든지 하는 분들 또 이제 그 가운데 다 포함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염화실 그 가입한 숫자만 해도 만 230명인가 돼요. 가입한 숫자가. 가입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은 더 많아. 물론 이제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거기는 가입을 안 해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복사도 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오픈해놨어요. 전부를. 그래서 가입 안 하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가입한 사람만 하더라도 만 명이 넘는 숫자야. 아무튼 그동안 인연 맺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인연 맺은 사람들이.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주 알뜰하게 공부 잘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야. 그래 대원성 보살님 같은 이들도 이제 그런 중에 아주 알뜰히 공부하시는 분이고 또 대원성 보살님이 내 강의한 것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녹취를 다 해놓으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그 녹취해놓은 걸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. 그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닉네임이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거기 나와가지고 공부만 하는 곳이라 딴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공부하다가 녹취한 것을 가지고 이러고 보다가 거기에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체크하고 글자도 키우기도 하고 뭐 거기다 그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어요. 그 책이 저 뒤에 있는 저 두껍고 큰 책 A4 용지 그대로 책을 뽑아가지고 저게 무려 30권이었대. 내가 한 번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인연 된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내가 내 방에서 이제 늘 보다가 이럴 게 아니다. 얘 법당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최근에다가 이제 법당에다 갖다 모셔놨거든요. 그런 분이 이제 있어서 전번에 이제 서울에 그 어떤 스님 49제 본문을 갔다가 그 스님이 그분이 찾아와서 그 빼빼한데 아주 공부하게 됐더라고요. 보니까 스님이 처음 봤어요. 그 일부러 찾아와서. 근데 오늘 또 이제 여기 지금 끌어놓은 이 책을 가지고 오신 창원에 계시는 공무원 불자신데 시간도 없는데 새벽 2시, 3시까지 공부한다는 거예요. 그래 이제 그 역시 이제 대원성 보살님이 녹취해 놓은 걸 가지고 그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녹음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. 딴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. 근데 글로 해 놓으니까 이게 두 번,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글로 남는 게 역시 좋은 거라. 그래서 그 녹취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혼자만 저렇게 공부하고 말 것이 아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아주 정상적인 책을 경전 책으로 활자도 큼직하게 아주 모양 좋게 그렇게 아주 그 뽑아가지고 정말 책같이 저렇게 만들었어요. 저걸 무려 네 벌을 뽑아가지고 대원성 보살님인데 한 벌, 내인데 한 벌, 부처님인데 한 벌, 또 당신 한 벌 갖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이 오늘 마침 오셨어요. 어디 계셔? 일어나와요. 일어나봐요. 그 자리에서. 어디 저 뒷방에 저 있네. 저 거상이에요.
아, 대단하지 또. 30대부터 환경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 염화실하고 인연이 된 거야? 뜻이 있는데 길이 없을 소냐?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게 돼 있어요. 괜히 뭐 뭐든지 자기 생각 조금 내 가지고 인연이 안 된다, 뭐 안 되는 갑다, 복이 없는 갑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있는 성이 다 했어 하면은 길은 나오게 돼 있어. 저절로 길은 터지게 돼 있어. 그 30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곧 내년에 정년 퇴직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남은 얼마 몇 개월 안 되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만둘까 지금 생각하고 공부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참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정년 퇴직 정식으로 하고 그다음 남은 이제 요즘은 120까지 막 걷더니 사니까 실컷 공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으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야. 이 환경이 불법 자체가 좋고 환경이 또 거기 또 그렇게 좋고 그 저 보살님이 따라왔는데 보살님은 또 법화경 오늘 우리 법화경 사경인데 법화경을 또 사경해가지고 노트를 들고 이제 온 거야. 글씨를 시원시원하게 잘 썼어. 큼직큼직하게. 보살님도 곧 이제 거사님 따라서 그 못지않은 그런 그 화엄 행자가 이제 될 거야. 아 저런데 나는 너무 감동. 내보다 공부 더 많이 해. 화엄계에 나보다 더 미쳤어.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사람들만 해도 그렇거든요. 대원성 보살님, 저기 저 아수라, 저기 우리 거사님 뭐 등등. 아주 그런데 고백도 안 하고 저 알리지도 않고 혼자 하는 분이 또 많아. 내가 그전에 스님들의 그 어떤 모임 많은 스님들이 모인 그런 그 장소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야. 몇 분 스님 와가지고 스님 카페에서 스님 공부해 놓은 거 전부 훔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압니까 하고 이러는 거야.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. 나를 보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 놓은 그런 강의라든지 또 녹취해 놓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많이 그 본문에 참고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여기서 환경 공부하는 것이 지금 여러 해가 돼가지고 많이 그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 전국이 그 환경이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요즘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기술 덕택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무수선에서 우리 공부하는 그 열기가 넘쳐나니까 신심과 열정이 넘쳐나니까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불자들 가슴에 그렇게 아마 울림이 전해진 것 같아요. 참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고 뭐 다른 무슨 뭐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신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불교 역사가 1700년에 가까운데 그래도 이러한 구석이 한 구석이 있다라고 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안도 되고 또 여기는 비록 뭐 그렇게 크석 자랑스러운 책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은 법공양실을 만들어 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신도들은 스님들을 많이 가져가서 신도들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스님들이 한 번씩 봉투를 가져와요. 가져와 가지고 이제 법공양에 보태라고 하면서 아 웬 봉투냐고 내가 하면은 스님 모르게 책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모른다고. 그렇게 해요. 내가 늘 그러거든요. 스님들 공부할 때 많이 가져가서 그래 신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나누라고 그렇게 합니다. 그 이제 법공양 그 사경만 해도 아홉 가지인가 그렇게 되고 다른 책들도 해서 한 열댓까지 한 21가지 되는 그런 책들을 그렇게 이제 법공양을 하는데. 사실 알고 보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. 저 사진 뭡니까? 요즘 새로 갖다 놓은 사진. 대만에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55명인가 6명 되는
스님하고 불자들이 예, 화엄경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차 비행기로 붙일 수 없다 이거예요. 우리가 직접 가져가서 공양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데 저 바치는 사진들 아닙니까? 저 전부 저 들고 와가지고 이 바치는 사진들 저렇습니다. 저분들은요 뭐 그렇게 경제가 넉넉해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신심으로 신심이 그냥 재산이야. 신심이 사는 즐거움이고 그렇습니다. 거기다 되면 뭐 우리 여기서 법공양실에서 뭐 법공양 좀 한다 한들 그야말로 조족지 혈이죠 뭐. 그렇습니다. 그 부처님 세계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런 그 어떤 그 신심의 힘이 그래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저는 뭐 세상의 명예와 돈이나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 없이 예, 그런 그 세계가 있어요. 그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이게 불법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그 신심의 원천을 모두 모두 잘 발견해서 거기서 그 부처님 법 만난 보람을 한껏 누리시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바로 이것이구나. 아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보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으려다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. 저 거사님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랑을 했고 저 최호영이라고 최영홍과 아수라 거사님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 곁들여서 자랑을 했고 대원성 보살님도 한 번도 내가 깨놓고 자랑을 안 했는데 그분도 이제 오늘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대원성 보살님은 염화실 안에 만약에 나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한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대원성 보살님이 걸리면 뭐 사정 없습니다. 대목요 스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시는 분입니다. 그것뿐 자기 혼자 그것뿐만 아니고, 그것뿐만 아니고 막 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다 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. 그냥 안 돼요. 그렇게 사천왕이다 신장이다 뭐. 그렇게 이제 화엄 신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럴 만한 분이라 정말 아주 지금은 그 인터넷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이제 열려 있어 가지고 그 무시 못하는 세상입니다. 눈에 보이고 이런 그 현실 세계만이 아니고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가장 그 위대한 그 발명품은 그 인터넷입니다.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. 사실 그 인터넷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또 있어요. 우리 여기 현전 대중은 기껏해야 한 300명, 우리 신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는 뭐 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단하죠. 거긴 또 국적불문, 뭐 승속불문, 동서불문, 남북불문 아무것도 그게 관계되지 않은 거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야말로 화엄돌이고 화엄경에서 가르친 그 원리가 그대로 그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세가 좀 있더라도 아, 그 인터넷이 뭐고 하고 이제 지금 새롭게 손자, 손녀들인데라도 꼭 배워서 활용하셔야 됩니다. 네. 오늘 공부는 이 법화경 삼성법을 만든 까닭. 불법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 뭐 70억 인구면 70억 차원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. 그런데 이제 그렇게 70억 차원으로 분류하기는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성법을 만들었어요. 세 가지 단계. 그래서 이제 성문 연각 보살
또 한 가지로 더 이제 부처님 경지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이제 본래 사람 부처 사람 사실 그거 하나뿐이야. 부처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걸 이제 합해서 부처 사람 부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거 하나로 밀어붙이면은 그게 이해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부처님은 그 차원을 딱 낮춰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 수준에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최고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사람 그 머리 복잡하고 헷갈리게 삼승이니 뭐니 뭐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이제 사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진도가 안 나갑니다만은 오늘은 22쪽 저 밑에 옆이 거기서부터입니다. 거기에 이제 세 단락만 읽겠습니다. 일단 같이 여피 제자가 위구 녹거하야 추러 화택하며 거기까지거든요. 저 앞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니 벽집을